밥 얻어먹으라 이 소리야. 마지막은 맞아 맞아. 응? 마음을 깨치라 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 가서는 밥을 들고 가서 얻어먹어야 돼. 신도들의 도둑질한 걸그 업장을 지으면서 만들어낸 그것을 최종적으로 뺏어먹, 앉아서 뺏어먹는 이것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야. 거기 불교를 보면 그렇단 말이야. 그 죄를 지었으니 자기가 직접 노력해서 밥 벌어먹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석고대죄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석고대죄하는데 가니까 여러분들은 착하면은 그냥 앞에 CD가 영상해놓은 CD 있잖아. 그게 부피가 트럭 10대 정도가 쌓여있어. 한 사람이 딱 가면은 저게 뭡니까? 하나만 털어줄 테니까 보라고. 탁 털면은 자기가 죄진 영상이야. 트럭으로 10트럭 정도 돼. 죄를 진 거, 녹화된 게 10트럭 정도 돼. 그 눈앞에 딱 보여. 거절할 수가 있나? 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록이 탁 나와. 탁. 재판이 뭐, 여기처럼 뭐, 야, 니왜 죄를 지었냐, 뭐 이런 거 없어요. 실물이 탁탁 나와, 그냥. 증거 자료가. 트럭 한 대. 지옥이야. 트럭 반대. 그러면 돼지나 소로 가는 거야. 너일안 하고, 일안 하고 너 먹었구나. 너 뭐, 그렇다고 또, 이쪽에 복진 거, 복을 지어준 거, 남한테 덕을 준 거, 뭐 여기 죄를 진 거, 여기 비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쪽에는 복진되는 트럭이 하나도 없는데 이쪽이 트럭이 무겁네? 많네?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게 눈앞에 탁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탁 서서 석고대죄하는데 가서 앉아. 탁 앉으면은 앞에 물질이 나타나야 될거 아니야? 이쪽에 아무것도 없네? 그래, 안 그래? 죄 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축복이라는 걸로 죄가 없어져 버린 거야. 죄 쪽이 텅텅 비어 있어? 이쪽에 복 쪽을 보니까, 어머, 한웅에다가 레벨을 막 올렸네. 건축 헌금 낸 거보다 더한 레벨이 있나? 오, 그냥 올라간 복이 그냥 터럭으로 몇 터럭이 쌓여있나? 그냥 앞에 천사가 탁 나타나서 모시고, 천국으로 직행. 근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촤 보여?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돼지 돼서 가는 사람들 그길 쪽은 얼마나 삭막해. 뭐, 그래, 안 그래? 어머, 내가 진작에 이걸 허경영이 만나서 정말 이거 기적이다, 이게. 어머, 내가 그때 만약에 잘못했으면 내가 여기서 요 꼬라지가 돼서 갈거 아니야, 저렇게. 맞아, 맞아. 그 사람한테 가서 100만 원 주고 축복받아가지고 모든 게 소멸되면서 광채대라 해서 살린 사람도 있네, 또. 남의 생명도 살려주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네.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하늘공에 조금씩 갖다 낸게 이게 어마어마한 복으로 트럭으로 10트럭이 넘는 게 쌓여 있네. 거지 70억을 도와준 것보다 하늘공에 건축금 한번낸게더 많아, 양이. 그래, 안 그래? 밥굶어 죽는 사람 70억을 먹여 살린 것보다 한우롱에 그한번 일에 한게더 레벨이 올라가요. 그 트럭이 막, 트럭이 몇십 트럭이야. 야, 복진 게. 그래, 안 그래? 이것이 실제 있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이 거기 가서 딱 보게 돼. 그러면 그때는, 아유, 한 발짝 물러날 수도 없어. 뭐, 수갑 안 채워요. 잡아가지도 않아. 도망갈 수도 없어. 얼마나 기가 막혀. 딱 가면은, 어머, 그 신이님이 호공을 마음대로 하더니 여기가 그런 데구만. 야, 이 지구 물질, 그거 가서 뭐 이렇게 만져보고 하니 이게 완전히 물질이 달라. 이런 물질이 아니야. 아름답고 거지 없는데
전부가 다 분해되는 이런 물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수명이 있어 없어? 이건 다 헐기에서 난 거야. 알았죠? 거기는 헐기에서 난 물질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성경에는 우물가에 있는 나무가 물개천가에 있는 나무가 좋다고 그래. 복신 사람들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 그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게 복이 있다. 성경에 그러지? 근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태풍이 불면 제일 뿌리가 약해. 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네. 그 시냇가에 나무는 심어 놓으면 뿌리가 약해요. 그래 안 그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자빠져 버려. 그래 안 그래? 근데 왜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복이 있는지 알아요? 신인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신인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아도 돼. 근데 저 바위에 낙낙장성 봤지? 그건 내가 지켜주나? 지가 지 힘껏 빼빠지게 고생해서 버텨야 돼. 알겠죠? 진흙밭에 우물 개천가에 좋은 데 심어진 나무는 신이 심어준 나무라야. 그 뿌리는 약해도 태풍이나 이런 걸 견디는 거야. 지켜주니까. 알겠죠? 지가 얼마나 복을 지었으면 거기 심겼겠어. 알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시냇가 나무가 제일 많이 자빠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물가에 심은 나무는 철 따라서 신이 보살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케이.